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중인 아파트 중에서 2020년 7월 이번 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2020년 4월 28일에서 2020년 7월 28일로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달에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아파트들이 이번 달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달 7월 28일 이전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 경기, 인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아파트 중에서 서울특별시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입니다. 세대수는 6702세대입니다. 강남 중심지의 노른자 땅 위에 지어지는 재건축 지역이고 현재 서울 지역에서 둔촌 주공 재건축이 1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절반에 못 미치는 규모지만 전국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 주공 1단지는 강남 중심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로서 전국에서 핫한 재건축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전체 세대수는 6702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일대의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총 12000여세대의 규모입니다. 현재 둔촌 재건축은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이번 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로또 당첨에 버금가는 재건축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다음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 롯데 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단계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은 지하 3층, 지상 29층에 총 10개 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163세대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재건축하는 대치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총 9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489세대수입니다. 대치 푸르지오 서밋은 우수한 인프라 교육 환경, 강남에서 최고의 주거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교육 환경입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자양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지하 2층, 지상 35층 총 6개 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878세대입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영동대교만 건너면은 강남 생활권입니다. 광진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롯데캐슬 트윈 골드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 2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395세대입니다.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 골드는 기름역과 환승되는 강북 횡단선 근처에 경전철 동국선까지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면목 4구역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 포레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전체 5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243세대입니다. 현재 동부 간선도로의 도시 고속화도로, 지역 간선도로의 지하화 추진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성역 자이프로지오입니다. 자이프로지오의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1층에서 29층, 총 31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4,77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현재 성남 일대가 전체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산성역 자이프로지오는 성남 일대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는 지하 2층, 지상 36층에 총 21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963세대 단지 아파트입니다.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이 조성될 계획 예정인 지역입니다.
경기도 이 편한 세상 지재역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규모의 총 16개 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516세대입니다. 이 편한 세상 지재역은 ERT 버스 노선이 있어서 지재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전체 9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총 664세대입니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분당선 망포역을 통해서 1호선 및 영부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까지 10분대의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시 중구 은남동 일대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입니다.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 건축 규모는 아파트는 총 12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총 909세대입니다.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철도 운서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제3 연륙교도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 주안역 미추홀 더 리브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7층의 총 5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665세대입니다. 주안역 미추홀 더 리브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있으며 주안역을 이용해서 1호선 환승을 통해서 서울 이동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GTX-B 2022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 예정인 교통 환경으로서는 최적지입니다. 오는 7월 28일부터 한 차례 미뤄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강화를 앞두고 이번 달 7월 이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아파트가 전격적으로 분양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향후 투자하시거나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다음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